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조설부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박용훈 사장과 큰아들은 이런 물건을 들고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두건 정도 5cm에서 6cm 정도 되는 두건의 상처가 있었고, 두건의 상처가 있었다. 네, 손가락에 방어상이라고 합니까? 왜 이게 흉기름도 같은 것 같지만 막을 적에 부러지는? 그렇죠. 네네, 그런 골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MBC PD수첩은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 씨와 자녀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큰데요. 고 이미란 씨 유족도 이 같은 반응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방송에 차마 담지 못했던 내용들 먼저 짚어보고 이번 주 방송된 쓰레기 불법 수출 문제 심각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방송도 여론이 아주 뜨거웠어요. 이 박용훈 사장의 그 협박성 발언에도 굴하지 않고 PD수첩이 제대로 파헤쳤다 이런 반응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 방송 뒤 고 이미란 씨 유족이죠. 형부 김영수 씨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미란 씨가 딸이 휘두른 흉기에 배를 찔린 사건이 있었다. 이 부분이 방송 PD수첩에서는 방송이 안 됐던 내용인데 네. 알고는 계셨던 내용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방송을 못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이 저희들이 다 방송할 수는 없고요. 네.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네. 너무 자극적이고 사실 자녀가 자기 친모에게 흉기를 둘러서 배를 찔렀다는 뉴스를 내보내는 게 맞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친척 김영수 씨께서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경찰 진술 조서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언니 이미란 씨의 언니 이미경 씨가 수석 경찰서에 진술할 때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2015년경입니다. 그 박용훈 씨 집안에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네. 국권 만 원권짜리가 가득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한테 이 돈이 어디에 없으니 찾아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이민아 씨는 칼에 찔리고도 아마 이걸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니에게 당일날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아프다. 그렇게 해서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다쳤냐 했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대요.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그런데 네.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 몸을 좀 봐주라. 이게 병원에 예. 가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달라 해서 집에 왔더니 배에 복부에 칼에 찔린 자국이 세 군데가 있었고요. 상당히 심각해 보여서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병원에 가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했더니 만약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아마 자녀들이 구속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자녀들이 나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날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병원에 못 가고 약국에 가서 그 소독약하고 붕대를 사서 집에서 혼자 처리를 하고 꽁꽁 네. 앓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파상풍 같은 게 계속 번지니까 자칫 아마 이게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에게 요청을 했고 언니하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도 찔렸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찔렸다고 하면 자녀들이 구속될 수 있는데 이건 막아야 된다 해서 네. 의사들에게 좀 허위 진술을 한 것이죠. 네. 그 허위 진술한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다만 그 의사가 전부 믿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 한 분이 정형외과 의사께서 일산경찰서에 진술할 때 그 어머님 이미란 씨께서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는데 내가 상처를 보니까 이것은 넘어져서 다친 상처가 아니라 찔린 상처다 이렇게 네. 진술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 유족들이 고소했을 때 경찰들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존속상의가 될 텐데요. 근데 이 어머님께서 자기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또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마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아마 결정적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머님 끝까지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님 뒷머리 쪽에 여러 가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친 흉터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진이나 이런 전구는 남아있지 않고요.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머리라는 미장원 관계들이 발견해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했습니다만 역시 현재 전구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유야무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에 난 상처도 누군가로부터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네, 그런 아마 미장원 측에서는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참 안타깝고 끔찍한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절제된 방송을 하셨다라고 네. 그 유족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숨진 이 씨의 시신이 한강에서 수습되자마자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도 없이 서둘러 화장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이미란 씨의 유가족들은 장례가 아니라 안매장이나 다름없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신이 국과수에 갔다가 예.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2시간 반 있다가 화장을 했습니다. 이야, 그게 혹시 그 고인의 몸에 난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외가 쪽에서 보기 전에 장례를 빨리 그렇게 치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유골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거 안매장입니다. 장례식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처제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마지막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어느 정도 있기를 바랬습니다. 뭐 당연히 가족으로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네. 예배라도 하고 근데 그 비용선 명세서를 보니까 뭐 손님을 초청해서 드는 뭐 식사단 이런 건 일절 없었고 가장 싼 그때 한 2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수의 하나 하고 그 관도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제일 싼 관 이렇게 해서 뭐 화장을 해버린 거로 저희가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고 이미란 씨 유족 측은 수사기관이 조선일보 일가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시던데요. 그 경찰서에 조선일보 쪽이 관리하는 그 장학생이라고 하죠. 그런 경찰들이 있다는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숨진 그 이미란 씨 집안도 상당한 재력과 인맥이 있는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집안인가요? 네, 상당한 집안이고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이미란 씨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네. 박용훈 씨 측은 이미란 씨가 자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정집도 만만치 않은 집안입니다. 대대로 대통령 주치를 역임했습니다. 예. 이미란 씨 아버님도 대통령 주치, 할아버지도 대통령 주치, 그리고 그 치과 분야입니다만 오빠 이승철 씨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의 전문입니다. 네. 세브란스 원장을 후보까지 오를 정도고요. 또 이미란 씨의 오빠 이승철 씨의 어떤 장인은 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겸 이제 검찰총장 네. 법무부 장관을 했고요. 신직수가 장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승철 씨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동서지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홍석현 회장의 장인이 또 신직수 씨거든요. 그리고 언니 이미경 씨의 남편, 저기 아까 나온 김영수 씨 아버지는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부총리 김학렬 씨입니다. 네. 김학렬 씨는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분이고요. 김영수 자신도 MIT 공학 박사시고요. 예. 경제학 박사네. 그런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배경을 네. 가진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서에도 조선일보 박용훈은 이길 수 없다 이런 예. 글을 남기시고 이혼 소송도 못하고 결국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셨던 거잖아요. 이게 아마 조선일보의 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막강한 배경을 지닌 집안조차도 조선일보 박용훈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호사를 접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수많은 변호사들이 거의 다 수임을 거절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온 기록마저도 없애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조선일보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또 이 의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당시 청와대에서 이 씨의 형부 그 김영수 씨한테 네. 접촉을 해서 네. 네. 박용훈 사장이 보복을 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또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9월 1일 날 이미란 씨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9월 초에 청와대에 아마 어떤 인사가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가 청와대 인근의 커피숍에서 이 청와대 인사를 만났는데 박용훈이 지금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닌다. 네네. 그러니 이런 첩보가 있으니 몸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VIP의 주요 관심사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CCTV에 이제 그 증거 영상이 담긴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그 당시 벌어질 당시 2016년 네. 그 당시가 또 묘한 시기인 게 네. 바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상당히 그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또 좀 그 묘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VIP 관심사이라는 점인데요. 거기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수 씨가 겁이 나서 없던 CCTV를 달아서 네네.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 7월부터 조선일보와 청와대는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7월 16일 날 TV조선이 최순실을 인터뷰합니다. 예. 지하주차장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고 이틀 뒤에 7월 18일에는 조선일보가 우병우와 넥슨의 강남에 검사하겠다는 교환을 일면 톱을 올립니다. 드디어 민정수석을 저격을 하고요. 7월 20일에는 친박 스캔들을 보도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화성 지역구의 김성애 의원에게 협박하는 장면, 서청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해라. 이런 친박 녹취록을 보도하고요. 또 7월 26일에는 TV조선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김종, 그다음에 차은택 등 네. 최순실의 비선실세들을 연이어 보도합니다. 이렇게 청와대, 비선실세, 친박 이 세 세력을 삼각편대를 모두 공격하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조선일보가 드디어 보수 정권 교체, 갈아 끼우기를 하고 있다. 네. 박근혜 정권을 내리고 새로운 보수 정권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실제로 그리고 청와대도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송희영 네. 주필 사건이 또 네네. 터진 거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믿었다고 짐작되는 것이 8월 21일 날 조선일보를 향해서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자 이틀 뒤에 친박의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억대의 외유 향응을 받은 언론 고위 언론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며칠 뒤에 그 언론인이 바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네. 송희영 주필은 바로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박근혜 예. 대통령 예.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가장 극단적인 갈등을 겪던 시기에 예. 이 조선일보 대주주인 박용훈 사장의 부인 임일환 씨의 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예. 그런 부분인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조선일보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가 박용훈 씨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또 많은 시청자들이 의아해한 부분이 과연 돈 때문에 자식들이 친어머니에게 저런 폐악을 부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혹시 추가로 조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네. 저희도 가장 궁금한 예. 대목인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박용훈 씨가. 네. 코리아나 호텔이 전 세계 체인점이 있고 엄청난 부동산들이 있습니다만 왜 그 정도 금액에 이렇게까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이게 추론의 영역입니다만은 아마 박용훈 씨가 유산 문제로 계속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네. 너희들이 하는 것을 봐서 유산을 주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너에게 줄 유산이 있는데 엄마가 다 써서 이제는 너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길들이기 또는 어떤 모종의 자녀들을 테스트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자녀들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아마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계속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극단적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50억 원 예를 들면 아버지 박용훈이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언니 이미경에게 보냅니다. 네. 언니 이미경이 수십 개의 계좌를 만들어요. 그럼 박용훈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나 아니면 박용훈 이름이 아닌 돈들이 계속 들어와요. 네. 일종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죠. 예, 그런 의혹도 지금 유족 측에서 제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박용훈 이름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오고 언니를 통해서 차명 관리를 해서 나중에 아들 방송호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족들이 의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네. 돈은 자녀들의 그 학비, 유학비, 그다음에 기부금, 또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켰습니다. 네. 그에 대한 뒤치다거리 비용으로 거의 다 소진을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고요. 네. 박용훈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고 임일환 씨 죽음에 대한 의혹은 계속 주시하면서 또 추가적 내용이 나오면 다루기로 하고요. 어제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네, 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문제가 됐던 그 쓰레기 출처가 제주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피드스첩이 그런 성과라면 아마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수출 또는 투기하는 전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네네. 점일 텐데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바젤협의라
바젤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안 된다는 규약입니다. 네. 우리가 못 쓰는 것을 남의 나라에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마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또는 사기를 쳐서 필리핀의 유명한 휴양 도시인 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에다가 보냅니다. 수출을 했죠. 근데 이게 현지에서 보니까 플라스틱이 아니고 완전히 생활 쓰레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송을 합니다. 국내 제주로 반송을 했어요. 그러면 제주에서는 이것을 잘 국내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재포장을 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네. 이번에는 세부가 아니라 민다나오라는 필리핀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네. 섬인데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민다나오는 지금 그 격렬한 어떤 갈등이 있는 곳이고요. 그 IS 이슬람 무장 세력들과 정보군이 크게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근데 불법 쓰레기 수출업자들은 이걸 오히려 역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관심이 적으니까 여기다 버렸습니다. 예. 네. 자, 이 쓰레기 문제 아직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계시다고요. 네. 예. 또 취재되시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건식 PD수첩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